찾아옵니다. 호기심 많은 공주 문채원, 권력가 집안의 아들 박시우, 조선시대 로미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, 그들의 핏빛 로맨스가 펼쳐집니다. 새 수록곡 드라마 공주의 남자, 지금 만나보시죠. 제작 발표 현장인데요. 공주의 남자를 이끌어갈 주역들 궁금하시죠? 장충동이군요. 바로 이분들입니다. 명품 배우들 모두 모였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선시대 권력가 김종서, 네, 집안의 그 막내 아들 김승희 역할을 맡았습니다. 슬픈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조선시대 로미오 박시우 씨입니다. 첫째 딸 세령이 역을 맡았습니다. 로미오의 그녀 문채원 씨가 줄리엣이었네요.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. 우연한 계기에 만나게 돼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, 장터의 그네 타기라든가, 네, 그네를 밀어주면서 데이트하기도 하고. 굉장히 서정적인, 네, 아름다운 데이트예요. 말을 타면서 친해지게 돼요. 말 강습을 하고. 말타기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박시우, 문채원 씨. 즐거워 보이는데요. 많이 무섭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오빠가 승마 실력이 있으셔서 다행이고요. 말 타는 실력이 어때요? 형편없어요. 겸손하시죠? 촬영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. 두 분 실제로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저희 원래 친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예전부터 알던 동생이라서. 아, 이뻐서 신인이었을 때도 인기가 많았죠. 계속 칭찬하는데요. 배우들한테 인기 많았고. 그 남자 배우 안에 시우 씨도 들어가 있나요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박시우 씨? 대덕없이 땀만 흘리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아우. 여기만 이렇게 달려가는데, 촬영 스태프들에게 미소가 끊이질 않고요. 세령 공주가 납시면, 뭐 정말 공주 떠받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떠받들어줘서 자기가 진짜 공주인 줄 알아요. 스태프분들이 거의 감독님 포함해서 다 남자분들이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. 저도 좀 반겨주세요. 칭찬이 아니라 질투였네요.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갑자기 감독님. 뭔가 제안하는, 네, 박시우 씨. 작가 선생님. 네. 시원한, 네, 목욕신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넣어주세요. 목욕신을 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무더위 때문인데요. 저 한복 입었다가요.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벗었어요. 아, 그렇죠. 네, 지금 속옷이에요. 여기. 속옷 입고 이렇게 찍혀도 되나? 문채원 씨도 촬영이 없을 땐 속치마만 입고 다니는데요. 스태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. 그래서 모아봤습니다. 더위를 피하는 방법. 첫 번째, 선풍기. 두 번째, 쉴 틈 없는 부채질. 세 번째,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기였네요. 공주의 남자의 또 다른 재미, 중견 배우들의 열연인데요. 로미오 줄리엣, 양 집안의 아버지 이순재, 김영철 씨입니다.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조화가 되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배우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,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시청률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? 30%? 27? 30%, 예, 더 올라가고. 아, 30%? 네. 30%는 너무 뭐 시켜만 주세요. 뭐 다 하겠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다 하겠습니다. 촬영장에 오신 팬분들에게 모두 포옹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? 네, 그 주에. 더운 날. 30% 넘는 주에. 그 더운 날. 새 특별기획 드라마 공주의 남자. 기존의 사극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토리에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더해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7월 20일 공주의 남자 첫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. 다음 주 수요일 놓치지 마세요.